안녕하세요, 주님들. 마리아주예요. 오늘 소개할 곳은 목동에 새로 오픈한 소고기 오마카세 업장인데요. 이곳은 야키니쿠를 메인 요리로 제공하는 곳인데 사장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다고 해요. 제일 교포들에 의해 만들어진 야키니쿠는 한식에서 비롯되었음을 알리고 싶으셨다고. 아직 오픈한 지 한 달이 되지 않은 곳인데요. 오늘은 목동에 위치한 소고기 오마카세 우직을 소개할게요. 목동 우직의 식사 가격은 2인 이상부터 주문 가능한 우직 오마카세라고 해서 우직카세라는 별명을 붙이셨더라고요. 가격이 너무 좋아요. A세트 5만원, B세트 35,000원인데 저희는 이날 B코스로 주문을 했고 10시 이후에는 단품 메뉴만 주문 가능하다고 해요. 식사 시간은 저녁에만 운영을 하고 오후 5시부터 새벽 1시까지인데 재료 소진 시 마감이라고 하니 방문 전 미리 문의 전화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이날 5시 오픈 시간에 맞춰서 예약을 했어요.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인테리어도 깔끔했고 가게 내부는 테이블 5개를 운영 중인 아담한 업장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마리아주입니다. 오늘은 목동에 있는 우직이라는 곳에 왔어요. 우직 카세 시작할게요. 바로 숯이 들어오고 밑반찬도 준비됐어요. 백김치와 오이절임, 야끼니쿠 소스가 나왔는데요. 이 백김치에 유자 향을 입혀서 약간 일식 느낌도 들긴 했지만 익숙한 백김치를 준비해 주시는 것도 사장님의 의미가 담긴 반찬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장 추천드리는 거는 파채랑 우설이 가장 잘 어울리기 때문에 우설은 파채랑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지장도에 드시는 야끼니쿠 소스입니다. 첫 번째 준비된 부위는 우설이에요. 소혀 부위인데요. 처음에 설명을 들으면 약간 부담스럽기도 해서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메뉴예요. 소금 간이 살짝 데어나왔고 굽기 전에 레몬을 뿌려주셨어요. 저도 우설은 구워서 소금과 레몬을 살짝 뿌려먹는 걸 좋아하는데 미리 레몬을 뿌려도 향이 아예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이날 처음 우설을 구워서 한 점 먹었는데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요. 잡내 없이 깨끗한 우설 향과 얇게 썰었는데도 아삭하면서 쫄깃한 식감이 살아있어요. 피향이 깨끗하게 느껴지는데 이게 약간 닭 염통 같은 느낌도 나요. 같이 내어준 파채가 있는데 함께 싸먹으면 좋다고 해요. 파채 위에는 이 빨간 소스가 마라에서 나는 그 얼얼한 산초향이 나던데 저는 우설 자체가 향도 좋고 맛도 좋아서 그냥 먹는 게 더 좋았어요. 이날은 오랜만에 지인들과 만나는 자리라 각자 와인을 한 병씩 들고 오는 BYOB를 진행했었는데요. BYOB라고 해서 각자 본인의 술을 지참하는 걸 말해요. 이날은 미리 각자 어떤 와인을 가져올지 정해서 한 병씩 챙겨왔어요. 목동 우직의 콜키지 가격은 한 병에 만 원이에요. 언니가 가져온 샴페인 한 잔하고 두 번째는 제가 가져온 와인을 마셨는데요. 이거는 프랑스 부르고뉴 지역의 와인으로 부르고뉴 대표 품종인 피노누아로 만든 와인이에요. 보통 고기에는 묵직한 레드와인을 떠오르시는 분이 많은데 이렇게 갸녀린 피노누아도 고기와 잘 어울릴 때도 많아요. 이 와인은 이날 처음 오픈했을 때 피니쉬가 좀 약해서 약간 밍밍한 느낌이 들었었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바디감도 살아나고 철분의 산미와 장미 향이 더 피어났어요. 이 두 번째 와인은 저희가 뒤에 나온 부채 살 때부터 마셨는데 양념된 고기보다는 처음 내어준 이 우설에 더 잘 어울렸을 것 같네요. 두 번째 소고기가 준비됐는데요. 와규 안심과 옆에는 안심 덧살이라는 특수 부위를 맛보라며 한 점씩 주셨어요. 안심 바로 옆에 붙어있는 살이라고 하던데 안심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어요. 저는 안심부터 먼저 맛봤는데요. 마블링이나 기름이 거의 없어 보여서 약간 퍽퍽하면 어떨까 생각을 했는데 고기 자체를 숙성을 잘 하셨는지 식감이 굉장히 부드러웠어요. 저는 미디엄 정도로 구워서 먹었는데 육즙도 담겨있고 촉촉하면서 고기 향이 굉장히 깔끔한 스타일이에요. 육향이나 기름기의 고소함은 별로 없었지만 고기 맛이 진하지 않아 와사비 함께 먹으니 감칠맛도 올라가고 잘 어울리더라고요. 참치 먹을 때도 기름이 많은 뱃살죽보다는 아까미 같은 빨간 살이 와사비 향과 더 잘 어울리는 것처럼요. 이 안심 덧살이란 부위는 안심을 손질할 때 나오는 특수 부위로 100g에서 150g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요. 특수 부위는 들어올 때마다 이렇게 한 점씩 맛볼 수 있게 서비스로 내어주신다고 하네요. 꼬들하면서 쫄깃한 게 약간 제비추리 같은 느낌도 들고 힘줄이 붙어있는데 억세지 않아 씹는 식감이 좋아요. 안심보다 육향도 더 있고 고소하네요. 이번에는 부채살이에요. 가리비 간자와 새우가 함께 나오더라고요. 부채살은 시오타레라고 해서 소금과 참기름, 마늘로 양념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 상태 대로 구워서 그냥 먹고 두 번째는 이곳에서 만든 간장 소스에 곁들여 먹고 또 세 번째는 그 양념에 다진 마늘을 넣어 찍어 먹으라고 권유해 주셨어요. 참기름.
이 소스는 사장님이 한국 간장을 세 가지 블렌딩해서 만든 소스라고 해요. 일본의 아주 달달한 간장 소스보다는 단맛과 짠맛이 적어서 한국 사람들에게 좀 더 친숙한 느낌이었어요. 부채살은 꽤 마블링이 있어 기름의 고소함과 입안에서 부드럽게 풀어지는 식감이었고 소스 없이 먹으니 참기름 향이 솔솔 나는 게 고기 자체의 기름의 고소함이 더 살아나는 느낌이에요. 두 번째는 기본 간장 소스와 함께 먹었는데요. 살짝 단맛이 있는 간장 향이 배이면서 적당히 간도 되고 고기의 기름짐도 좀 잡아주는 느낌이에요. 세 번째는 소스에 다진 마늘을 듬뿍 넣어서 찍어 먹으라고 건의해 주셨는데요. 다진 마늘이 추가되니 친숙한 불고기 양념 맛으로 바뀌더라고요. 같은 고기라도 먹는 방법과 소스의 작은 변화를 주니 맛을 단계별로 느낄 수 있어서 좋았어요. 소스 자체도 익숙한 맛이라 부모님이나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오셔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소스만 먹어보라 하고 다진 마늘이랑 먹어보라 한 것도 심해하세요. 고기 먹는 중간에 해산물도 조금 내어주시니 저는 좋았어요. 가리비와 새우에도 소금간이 살짝 되어 있어서 레몬을 뿌려 먹으니 맛있더라고요. 가리비 상태도 좋았고 새우도 통통했어요. 다음 소고기 부위들이 준비됐는데요. 이곳은 와규와 무려 한우를 함께 사용하고 있었어요. 1인 35,000원에 한우가 포함된 소고기 오마카세는 아마 지금까지 갔던 곳 중 가장 가성비가 좋았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오픈하자마자 5시에 예약을 했더니 좋은 한우 등심 부위를 준비해 주셨어요. 총 3가지 부위예요. 한우 등심과 밑에는 와규 제비추리, 뒤에는 소 엉덩이살 부위인 보섭살이에요. 함께 구워 먹을 수 있는 야채도 나왔어요. 첫 번째는 등심을 먼저 구웠는데요. 등심은 좀 쫄깃쫄깃하면서 탄력감이 있었어요. 여기 사장님이 매일 마장동에 가서 질 좋은 고기를 저렴하게 구입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가격대에 이 구성을 맞춰주신다고 해요. 매일 가져온 고기를 소진하면 문을 닫으신다고 하는데요. 고기 자체가 신선해서 그런지 다음에는 육회도 한번 먹어보고 싶었어요. 이거는 제비추리예요. 제가 좋아하는 부위이기도 한데 이날 제비추리는 기름기가 없는데 질기지 않고 쫀득쫀득하면서 부드러운 식감이었어요. 담백하면서도 고소한 육향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고기에 적셔놓은 소스가 아까 찍어 먹던 야끼니쿠 소스인데요. 친숙한 불고기 양념과 만나 고기 자체가 좀 더 부드럽게 해주는 것 같아요. 마지막 보섭살은 고기에 양념이 더 배어 있어 먹는 순간 같이 간 일행과 함께 밥을 외쳤어요. 양념 고기를 먹을 때 양념이 맛있으면 밥을 찾는 건 어쩔 수 없는 한국 사람인가 봐요. 기름기 많은 소고기를 그냥 먹으면 좀 느끼하거나 지루할 수 있는데요. 처음 우설이나 안심, 특수 부위를 한 접시 먹고 다음 부채살은 살짝 소금간이 된 상태로 먹고 마지막에는 이 양념된 고기를 먹으니 물리지 않고 마지막까지 맛있게 먹을 수 있었어요. 마지막 식사로 우동이 준비된다고 하는데요. 5분에서 10분 정도 소요된다고 원하실 때 말을 하면 준비해 주신다고 해요. 저희는 남은 야채들을 양념에 발라 다 구워 먹고 식사를 주문했어요. 야채들도 다양하게 나왔더라고요. 가지, 애호박, 마, 대파와 단호박까지 종류별로 넣어주셔서 입맛에 맞게 골라먹는 재미도 있었고 저희처럼 와인 한잔 하거나 술을 곁들이시는 분들에게는 마지막에 부담스럽지 않은 안주로 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야채를 거의 다 먹어갈 때 차가운 냉우동이 나왔는데요. 마지막에 따뜻한 게 아니라 차가운 냉우동이 나오니 고깃집에서 후식으로 냉면 먹는 것처럼 시원한 마무리가 돼서 좋았어요. 간이 강하지 않은 모밀 육수 같은데 여기에 유자향이 살짝 들어가 있어 상큼하면서도 향긋하고 위에 올라간 무의 시원함에 더해져 마무리가 깔끔했어요. 이렇게 오늘 목동 우직에서 맛있는 야끼니쿠 오마카세 잘 먹었고요. 제가 다녀온 우직은 정말 합리적인 가격으로 다양한 소고기를 맛볼 수 있었던 곳이었어요. 당연히 고가의 소고기와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 저는 이 가격대에 충분히 만족스러운 고기의 맛도 좋았고 아까도 얘기했듯 음식이 질리지 않게 맛을 단계별로 느끼게 해주는 음식의 구성도 좋았어요. 또한 사장님이 오시는 손님들에게 이 야끼니쿠의 정체성을 알려주시고 한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해져 더 따뜻한 식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네요. 그럼 다음에 또 마리아주의 맛있는 미담에서 만나요. 빠이.